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키베어 유태이어 김경수입니다. 우선 진심으로 유족들께 위로를 드리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떠나신 영령들께서 편히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송기인 신부님, 그리고 허승환 장관님, 김현태 총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억울한 죽음이 있을 때 그게 용서되고 화해가 되려면 우선은 진실이 중요해야 합니다. 왜 억울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께서 영문도 모르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국가는 진실을 규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진실에 따라서 가해자가 누군지, 또 피해자가 왜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리고 그 가해자들의 반성 위에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진실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활동을 했는데, 참여정부 이후에 오히려 그런 활동들이 좀 중단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어쩌면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노력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은 과거의 그런 일들이 아직도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국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에 피합됐던 우리 국민 3명이 돌아오는데 통화가 있었던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와 정부는 보호해야지 국가와 정부가 공권력이 나서서 억울한 죽음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부와 국가를 만들어가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문신수 회장님께서 경남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방정부는 우리 유족들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치유가 된다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찾아서 우리 유족회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족들 위로드리고요. 건강하시게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풀리고 전 세상으로 꼭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 더 억울할 수 있도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로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추모식을 부산 작가에 의해 이사해 주신